못했겠냐. 가수면 가수, 댄스면 댄스. 내 영화배우도 했지. 그래? 그렇지 뭐. 야, 순덕이 너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예, 나는 노래를 못 불러. 아니, 그리고 아는 노래도 없어. 너가 한번 불러봐. 저번에 불렀던 거 그거 있잖아. 아유, 얘는 듣기 재미없어. 맞아, 난 재미없어. 까불이 노래 나 한 곡 불러보자. 그래. 아우, 일어나 그냥 힘들어야 앉아나서. 피곤하다고 들어가 놓고 그러고 있냐? 서운하다 이 말씀이지? 그래, 그럼 이제 피장 파장이다 뭐. 아니, 피곤하다고 들어가 놓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 서운하게? 이 사람 대놓고 얘기를 하네? 아까 피곤하다고 그렇게 뚱하게 했더니 김정민 씨랑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현우 씨가 나 섭섭하게 하니까 그랬죠. 주말에 약속 있다고 말도 안 하고 금요일 저녁이나 돼서 얘기하고. 아니, 뭐 내가 약속 깬 것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엔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몰라요? 아, 몰라요.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자친구가 남이에요? 눈치를 좀 알아야지. 이 얘기 말을 해야 알아요? 그리고 그 오빠 하는 걘 또 뭐예요? 거기 남자가 몇 명인데 왜 꼭 현우 씨가 걔 데려다 줘야 돼요? 아,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요. 집이 같은 방향이라도. 아니, 하여튼. 아, 목말라. 맥주나 마시러 가요. 그러고 가요? 아이고, 너무 것도 힘들다. 언니 여기 전에 얼른 치고. 응, 알았어. 수고하셨어요. 오늘 올 때 됐네. 알았어. 응? 왔다. 응? 왔다. 왔다. 빨리. 빨리 좀, 빨리 좀. 얼른 빨리. 누구세요? 나다. 누구시다? 아이고, 잘 놀다 왔어요? 별일 없고. 예. 아니,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바람을 좀 많이 쐬더니 목이 그러네. 따뜻한 거 해드릴까요? 아유, 됐어. 재밌게 놀았어? 아니, 그냥 얘기나 저기 하고. 어떻게 자꾸 술 한잔 먹으라고 그래서 한잔 받아 마셨더니, 시원하다. 시원하다. 다 따지고 나니까 속 시원해요? 네. 나도 시원해요. 우리 처음 싸운 거죠? 싸웠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싸운 거잖아요. 섭섭하다고. 아, 미자 씨 왜 웃어요? 네? 아니, 현우 씨가 웃으니까 다 웃었죠. 나이에 걸맞는 사랑법이란 없는 걸까? 사랑에는 유치함이 늘 붙어다니는 걸까? 우리 사이에 조금 어색했던 벽은 이런 유치한 싸움으로 무너졌다. 언니가 약 못 들어라네.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외출만 나와도 오시면 고쳐지시네. 아이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보야라도 한 대 지워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보세요? 괜찮냐? 아우, 야, 온몸에 죄쓰시고 술도 안 깨고. 아이고, 아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 탈이 안 나고 배겨? 야, 그러니까 말이다. 니들 다음에는 내가 너무 까불면 말이지. 아우, 좀 말려라. 안 말리긴 왜 말려? 그 좋은 구경을. 알았어. 그래. 안전하, 서운하, 당신 생각. 안전하. 안녕하세요. 예, 왔어요. 저, 혹시 이자씨랑 싸웠어요? 네. 왜요? 이자씨가 의외로 좀 질투가 많던데요. 딴 여자랑 전화 통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제 달래는데 아주 혼났어요. 어찌나 그렇게 질투하는 모습도 귀엽던지. 그러고 보니까 같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사랑은 유치한 건가 봐요. 그렇게 또 질투하는 거 보니까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빠 같기도 하고.